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부산도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외출하시는 분들은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요일 밤 홍대 거리가 목도리에 털모자, 마스크로 무장한 시민들로 분주합니다. 두 눈만 빼꼼 내놓았을 뿐 살을 애는 칼바람에 너나 없이 맨살을 감췄습니다. 발걸음은 하나같이 바쁩니다. 평소에는 그냥 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롱패딩 입고 나왔어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갑작스러운 한파가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방한 도구를 챙겨 나오지 못한 이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털모자가 반갑기만 합니다. It's very cold. I'm from Texas and Texas doesn't get cold like Korea. Very much more cold. 따끈한 어묵 국물을 들이켜 얻은 온기에 힘입어 정류장으로 향해 보지만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찬 바람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새벽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습니다. 특히 서해안 곳곳에는 최대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수도 동파 등 시설물 피해와 낙상 사고를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조언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